열셋째 주로 이렇게 11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우브라하.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샬롬 우브라하. 예, 담임목사님 소식은 들었고요. 오늘 특별 강사 목사님 구자범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우 동향, 몸이 연약하신 교우들, 또 여행 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남구 공원은 김아영 양 하셨습니다. 이가 또 목사님 수요일날 오시면 이가 방송을 또 계속 끊임없이 했다는 것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암성구절 2사분기 부분. 자신 있는 분은 안 보시고 하시면은 일시 멀쩡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역하시다가 히브리어 공부들을 잘하고 있나 가끔 들러보신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귀하신 분인데 네. 그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일 낮 예배 예배 주시겠습니다. 같은 저희들의 마음에 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했던 그 말, 오늘 우리가 구자원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과 성도가 서로 교통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독문 시편 95편 우리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다음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신 후에 박혜민 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뉴욕남계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했던 양심과 또 우리의 잘못된 행한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48년 동안 뉴욕남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주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긴 자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 기관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겨우 몇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오니 청교도의 신앙으로 복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들을 합법화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아직 버리지 마시며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북한의 김정일의 그 네, 침략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하늘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새로운 우리 부자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지금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돌아온 길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십자가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찬양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제가 굉장히 저를 더 환영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얼굴을 다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시기 우리가 정말 잘 견뎌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전했지만 사실은 요셉의 인생 전부를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분 부분 나눠서 보지만 사실은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려울 때도 있었고 고난의 때도 있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때로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함께 하셨고 또 때로는 총리로서 가족들과 만났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떤 전체적인 삶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성공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요셉처럼 되거라. 특별히 이민사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고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됐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려면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설교를 할 기회의 장도 없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픕니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런 설교라도 하고 싶은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성공할 이유가 그 꿈을 꿨기 때문인가? 어떤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쭉 쓰시면서 꿈꾸는 사람이 오는 도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꿈꾸는 사람이 오는 도다 라는 그 제목은 형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꿈은 꿔서 그럴까요? 근데 꿈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잠자다가 꾸는 꿈, 또 어떤 꿈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망. 그래서 2002년대 우리 한국 축구가 드림 컴 트루 했을 때 드림은 소망이죠. 소망. 4강에 들어가고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전을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꿈일까요? 소망일까요? 아니면 비전일까요? 과연 요셉이 꾼 꿈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의 내용은 잘 알지요. 추수하고 나서 젖 집단들이 요셉의 반에게 절하는 것. 또 해와 달, 심지어 별들도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 모습. 그런데 과연 요셉이 그 꿈의 내용을 알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자기 소망이고 비전이었다면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해주었을까요? 가뜩이나 형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그 말을 해서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요셉이 꿈 내용이 몰라서 형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물었을 겁니다. 어쩌면 꿈은 형들이 보기에 그 꿈은 개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이 꾼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지 요셉이 아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싶어 아니면 꿈 중에서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형들 모두를 나한테 절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전을 가진 적도 없고 형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던 마음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이집트에 가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죠. 그런데 사실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간 사람.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노예 상인의 손에 잡혀갔지만 사실은 노예 상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시고 오디발의 집에 있게 하시고 또 거기서 가문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할 때 그때 꿈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가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요셉은 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꿈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 그 꿈이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시편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종으로 만드셨고 끌려가는 모습, 감옥에 있었던 모습은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매이고 정말 요셉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사는 많은 동안 그 아름답고 좋은 옷 입었던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김을 받았습니다. 벌거벗김을 받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살았기에 무슨 옷을 얼마나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였다가 가정의 총으로 조금 가릴 것을 좀 가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옷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김을 받게 되고 죄수의 몸으로 됩니다. 어쩌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메섹에서부터 데리고 있었던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아들이 없으니 이 종이라도 내 아들로 양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이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산 뒤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빙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요셉이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택하셔서 그 많은 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저를 택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왜 접니까? 제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순간순간을 이겨냈던 그 힘, 그 힘을
조그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느 영화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아마 영화에서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는 것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보디발이 총무로 만들어 놓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둘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은 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이름을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어쩌면 요셉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의 삶의 연속이 요셉을 종에서 총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된다면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약했던 사람은 뭔가 못하지만 좀 가지고 있고 상황이 바뀌었고 또 위치가 바뀌고 실 바뀌면 예전에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형들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놔두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힘이 없었잖아요. 지금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흉년을 맞아서 요셉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형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집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형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삶,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시죠. 내가 이미 나서 사는 것을 책으로 쓰면 몇 번이나 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과 음모 속에 빠지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셉처럼.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총리가 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역경을 다 겪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총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많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사에서 별바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의 뉴욕의 삶은 여전히 노예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어둠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조금씩 알아가듯이 우리도 요셉의 삶을 통하여 아니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뉴욕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다는 모르더라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직 성공한 것 같다 보이지도 않고 아직 성공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도 역시 인도하신다는 것. 요셉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뉴욕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힘든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듯이 아마 이 요셉이 살았던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형제들끼리 좀 우환이 있어도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팍 화내서 뭐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아마 그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 생각하기에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 요셉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를 노예로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요셉과 가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집트에 머물러 있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400년의 차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곳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항상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막아주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언제든지 요셉이 자기를 해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가 안 움직여지네요.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걸 주는 찾아왔던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형들을 보라거나 아니면 과거에 가졌던 그 마음 나쁜 그 마음들을 형들에게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 일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형들은 힘들게 해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든과 어려움을 통하여 악이 선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이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모진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모습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에 지금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집에 가게 되겠죠. 다른 집에 가면 또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혹이 한번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삶은 그저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는 그 정도의 삶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특별한 감옥이었었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힘든과 어려움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꿈도 해석해줍니다.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러죠.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주세요. 근데 나갔을 때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요셉을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집에 기껏 해봤자 천지기 밖에 더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30세가 되어야 공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서 좋은 일로 되면 전화위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이 하셔야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대적들도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인종차별 문제도 그렇고 죽음의 문제도 사실 두려운 문제가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성공하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짓밟고 올라와서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쓰러뜨리고 인신공격까지 해댑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요셉의 고백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을 요셉에게 가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시작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릴 자를 그대로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잡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힘들어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금대접에 받아서 하늘을 올라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더 먹었습니다. 이제 요셉도 그들의 조상들처럼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요? 요셉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요셉만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를 걱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17살 때 왔던 요셉은 110세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7살 때까지 살았던 그 가정의 모습보다는 이제 이집트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처럼 요셉도 많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이 요셉의 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오실 것입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러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있어서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 백성들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잘해 주실 것이지만 내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지켜주실 겁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 내가 환난 중에 살았던 기간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면서 그랬죠.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요셉이 기도합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래서 돌본다라는 말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여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희망하듯이 돌아본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들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신앙의 선배들의 돌봄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스스로 잃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는 이제 끝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유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실 것입니다. 믿음직합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을 요셉이 믿었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자, 또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는 아직도 언제인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것을 맹세하라, 약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지금 현재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약속시키는 것이 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유언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이 아니라 110세 되었을 때 꿈을 꾸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당시 요셉이 꿈을 꾸어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있다 이루어질 꿈도 아니었습니다. 몇 백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24년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이 오래되셨겠죠. 나이도 이제 6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7학년, 8학년 되죠. 어떤 꿈을 꾸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말씀하시면 야, 내가 7학년이고 8학년이야. 이제 무슨 꿈이야? 꿈은 요셉은 110세의 꿈을 꿨습니다. 꿈은 자기 생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아는 것까지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내 당대에 잘 되고 내 삶 풍요롭게 되는 꿈,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루실 어떤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은 몇 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 지금 우리는 그 꿈을 꿔야 합니다. 그 꿈은 뉴욕에서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당장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시대, 그 시대 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고 우리의 자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기대하며 꿈꾸며 삶의 모범을 보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런 조그마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손자들을 이 에서와 야곱과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삭도 역시 삶의 마지막 부분에 손자들과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이런 문화를 계대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계대 문화. 할아버지 때의 사람들이 손주들을 키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 아빠는 바쁘기 때문에 이 계대 문화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도 이어졌지만 야곱에게도 이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문서가 없이 그저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도 전해졌고 야곱에게도 전해졌고 요셉에게도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이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도 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는 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요셉의 삶을 총리로 만드셨으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뉴욕에서 삶은 해결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해결된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듯이 우리를 뉴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남교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저 모여도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위하여 서로가 격려하며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원 찬송 한 시간에 강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성 무성자성
이런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리스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많은 나라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1조가 더 많아지는 은혜 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헌금도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이 헌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곳에 우리의 헌금에 더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과부의 둘의 돈을 귀하게 보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큰 헌금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요셉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버리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고마워 해가지고 그 세배 하나님